안녕하세요 시시한 커플의 넷피입니다 오늘은 아드레노 리셉트에 대해서 아주 크랙을 해볼거예요 그래서 약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 다음에 네, 시, 시험 문제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 알파1을 보면은 크라운이 있고 베, 베타2도 크라운이 있죠. 얘네들이 대부분의 많은 작용들을 하고 베타1과 그리고 알파 2 같은 경우에는 어, 작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1과 알파 2를 아주 핵심적으로 보고 베타 1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영상을 확인 체크인 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알파 1부터 보겠습니다. 네, 알파 1을 보면은 어, 이것을 쉽게 외우려면 혹시 어, 짜면은 주머니 아시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실이 있어가지고 이 실을 쪽 짜면은 이게 쑥하면서 이렇게 컨스트릭트를 하잖아요. 그 입구가 그래서 물건이 안에 있는 게안 빠져나가잖아요. 그짤 주머니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네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러드 베스를 먼저 보는 블러드 베스리 알파 원이 작용을 하면은 이렇게 쪽 짜매져요. 맞죠? 어, 그래서 어, 이 작용에 대해서 그림도 있거든요. 카테콜라민 영상을 보시면, 카테콜라민 영상을 보면 고양이 얼굴이 하얘져요. 아드레날린이 나올 때, 왜냐면 이렇게 블러드가 컨스트이션 되면은 이제 피부, 피부 쪽에 있는 블러드가 컨스트이션 돼요. 그리고 어, 근육에 있는 블러드 베슬은 달레이션이 되고, 그거는 베타 2인데, 베 베타 2인 일단은 알파 원에 대해서 보면은. 어, 불필요한 곳에 있는, 지금 도망가거나 싸워야 될 때니까 그때 필요한 피부랑 그리고 장기, 아, 소화기계, 그런 데 있는 혈관은 수축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동공은 어떻게 돼요? 커져야 되죠? 그래서 m 레이 c l e 그 m 레이톨 머슬, 동공에 있는 m 레이톨머슬는 이제 수축을 하면서 여기에 어, 마이드리아 i 스를 일으키죠? 마이드리아 i 스예요 마이오시스 아니에요. 마이 조리아시스 하면 좀 커지 큰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오시스 하면 좀 작아지는 느낌. 마이오시스는 이제 무스카리닉, 파라신파세틱 때려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또 도망가거나 싸워야 될때 소빈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안 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 여기에 관략근 관력근이 어떻게 되다? 이렇게 인트린식 스핑터리 어, 이렇게 수축을 해서 소변 같은 것이 안 나오게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약에 대해서 볼 건데, 약에 대해서 볼 건데, 페닐에프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외냐면 우 여기에 피어나 공주예요. 피어나 공주는 왜 피어난지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 페닐, 페니 있잖아요. 페니, 펜이. 페니를 예쁘징하면서 이게 금빛이니까 예쁘지하면서이 왕한테 주는 거예요. 피어나 공주가. 그러니까 어, 이 왕이 어, 그 리플렉스 그 반사적으로 이렇게 브라디칼디아, 그 시어른 심장을 주는 거예요 심장이 얼었어요 어, 브라디칼디아, 심장이 얼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브라디칼디아, Reflex bradycardia를 일으켜요 아네 그래서 그 p h e n y l e p r i n 의 기전이 무엇이냐면 알파원을 아고니스트 하는 작용이에요. 아고니스트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바소 컨스트릭션이 일어나니까 혈압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에 반사신, 반사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바로 바로 리셉트해서 감지를 해가지고 혈압을 낮춰주는데 어떻게 낮춰주냐면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함으로써 이제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넬 에프린을 사용하면은 페닐에프린이 알파 원 아고니스트예요. 안타고니스트가 아니라 아고니스트여서 얘를 좋아하니까 지금 피오나 공주가 알파 원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고니스트 하니까 얘는 그 대가로. 어른 심장 이거 아주 귀한 거니까 어, 내가 어른 심장을 줄게 그러면서 reflex bradycardia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피어나 공주가 어떻게요? 해 심쿵하죠 심쿵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s u p r 리 v e n t r i c u l a r tachycardia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막 갑자기 너무 너무 설레여 가지고 네 그래서 피어나 공주가 너무 설레 가지고 심장이 많이 띠, 빨리 뛰어요 그것을 p a r o x y m a l 이라고 하는데 p a r o x y m a l 은 이제 발작이라고 하는데 p a r o x y 벤 m a l s u p r 디 v e n t r i c u l a r tachycardia라고 하는데 네. 아키칼리아가 있을 때페넬 에프린을 처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피오나 공주가 있는데 피오나 공주는 왜 그래냐면 어, 피오 크로모 사이토마라고 이제 아드레날 그랜드 그쪽에 이제 종양이 생겨가지고 롤에피네프린이랑에피네프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아주 난감하죠. 그럴 때 이제 알파원 블라커를 사용하면 돼요. 수술 전에 이, 이, 이거 종양 제거 수술 하기 전에 어, 펜, 피오크로모사이토마를 수술하기 전에, 떼어내기 전에, 이제, 어, 알파원 블라커, 이번엔 블라커예요 페닐 에프린은아고니스티는데 이제, 피오나 공주를 치료하기 위해서, 피오크로모사이토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알파원 블라커를 처방해주면 됩니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베타원은 이제 뛰어넘을게요. 왜냐면 이 영상에서 다룰 거니까. 그럼 이제, 알파 2 갑니다. 알파 2는 이상해요. 여기에 알파 2의 2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어, 그 경찰처럼 폴리스 캡을 쓰고 있어요. 얘는 경찰이에요. 그래서 레귤레이터 a 예요 조절을 해요. 네, 조절을 하는데 무엇을 조절하면? 삑삑삑 부르면서 나팔을 이제 호르라기를 부르면서 얘네들 어, 알파 1과 베타 1과 베타 2 얘네들을 이제 작동을 이제 더 이상 멈춰. 멈춰. 어. 지나치면 안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달라요. 이상해서 남 다르다. 그래서 예,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알파원과 베타원과 베타2 여기에 리셉터들이죠. 여기에 리셉터들이 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리셉터들이 하는 말이 너 너만 왜 이상하게 남 다르게 거기 있어 하니까 어 얘가 뭐라고요? 베, 알파2가 어 자자 잠잠하시오. 어, 자자 잠잠 하게 면서 이제 얘네들을 calm down 시켜요, calm down, regulate 시켜요. 그래서 얘는 얘만 pre-synaptic 액션 터미나에 있어요. 그리고 나, 나머지는 대부분 post uh, p o s y n a p t i c 에 있고요. 그래서 자 얘는 잠잠하게 시키니까 알파 원, 베타 원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증가 시켜요. 그런데 그 알파 2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잠잠하게 시키니까 혈압을 어떻게 할까요? 네, 혈압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고혈압 치료제로 어, 클로니딘을 사용해요. 근데 클로니딘을 어떻게 외우냐? 야, 너네들 잠잠 하시오. 어, 그, 너네들 클란다, 니들 클란다, 클라니들, 클라니들. 네, 클라니들을 기억하면은 클로니딘을 외울 수 있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베타2, 마지막으로 베타2를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베타2를 보시면 아주 이거 뭐 복잡하지만 아주 재밌어요. 어, 베타 2는 일단은 먼저 그쌍둥이에요 그 여기에 보면은 일단 먼저 이 녀석을 볼게요. 이, 여기는 베타 2 토끼를 기억하면 돼요. 베타 2 토끼가 귀가 두 짝이죠. 그래서 베타 2 토끼를 캐릭터로 사용했는데 베타 2가 와우, wow, it is so big 하면서 브 r 키아를 이제 관찰하고 있어요. 음, 이게 베타 2는 어, 알파 1과좀 반대지만 다른 위치에서 반대 작용을 해요. 같은 곳에서 바, 반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 일단은 브론코 우리가 도망가거나 뛸때그 아드레날린이 나올 때 싸우거나 할때 어, 호흡이 트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소달레이션을 일으켜요. 아 대박이죠. 이거 꼭 외야 워 돼요. 바소달레이션을 이렇게요. 그래서 베타 2 여기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베타가 베타가 두 개가 있는 것이 마치 렁처럼 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 폐랑 관련돼 있구나. 브론키어 폐를 좀더잘 활발하게 해주구나 그래서 브론키어 브론코달레이션을 일으키구나. 그런데 이 브론코달레이션을 일으키는 중요한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부테롤 알부테롤이랑 그리고 털부 털브탈린이라는 약이랑 그리고 뭐 어, 풀브테롤 이런 약이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 이 뉴모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픽모닉 또는 뉴모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론코 다레이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베타2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아, 토끼가 지금 아주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왜냐면 어, 여기에 여기에 유래그 방광이 어, 도망가야 되는데 자꾸 방광이 좁아지니까 얘를 늘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방광이 수축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오줌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도망가거나 싸울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방광이 수축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방광을 이완시켜요. 그래서 그게 바로 베타 2 리셉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스무스머스를 이완시키기 중요한 부분에 있는 스무스머스를 이완시키기 때문에 어, 혹시 프리마초 레이벌이라는 것을 알죠? 조기 출산, 조기 출산을 원치 않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어, 털뷰탈린이라는 약인데 털뷰탈린은 이제 베타 2 리셉터에 작용을 해가지고 어, 플라센타가 수축하는 것을 자궁 수축을 막아줘요. 어~ 그래서 조기 출산을 막을 수 있죠 그런 것도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스무스머슬 컨트랙션을 어, 막아준다 릴렉스해준다 그리고 혈관도 릴렉스해줘요 근데 어, 어디에 있는 혈관일까요 도망가거나 싸울 때 어떤 어떤 근육에 있는 혈관이 이완돼야 돼요. 네. 근육에 있는 혈관이 이완돼야지 그쪽에 산소가 피가 많이 가고 피가 많이 감으로써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서 이제 잘달리거나 싸울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리고 또 얘는 인슐린과도 관계가 있어요. 인슐린 릴리즈를 도와줘요. 베타 2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 베타 토끼 보이죠? 베타 토끼가 지금 인슐린 폭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슐린 폭탄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어, 베타 토끼가 인슐린 토 죄송합니다. 베타2 토끼가 인슐린을 이제 여기에 대포알로 집어넣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대포알이잖아요. 대포알. 그래서 알알을 테러하는 알을 여기 저장하는 것이 알부테롤이에요. 어, 아리 부자요, 아리 부자, 알 부자, 알 부자 테러, 그래서 알부테롤 얘는 이제 천식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슐린이랑 관련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해서 그냥 어, 니모닉으로 외우기 위해서 여기 지키놨고알부테롤은 이렇게 브론코 달레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베타2, 그리고 여기에 이 토끼가 지금 어, 피부로 지금 이알을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필부 테러. 필부테 오케이. 필부테알부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끼 피부가 지금 테러를 당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 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여기 털부 테러. 터보 테 터보가 달려서 이제 테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조기 출산을 방지하는 할때 쓰여요. 그래서 의사들이 의사한테 가면은 이제 조기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기 출산 증조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줌 이 너무 마려워요. 어, 빈번하게. 그럴 경우에 이제 어, 이렇게 털부테러를 먹으면은 아, 막을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사했어요. 자 인슐린 알 런치 한 다음에 이제 파이어 하면은 여기서 어, 리셉터에 닿아요 맞죠? 이 리셉터는 얘는 세포성이에요. 세포성, 세포성에도 이제 베타2 토끼가 있는데 이 베타2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인슐린 has come. 인슐린이 여기 도착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에 대포를 쭉 써가지고 이렇게 딱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has come. Open GLUT gate. GLUT gate. g gate가 뭐냐면 이제 글루코스 여기에 글루코스가 보이죠. 글루코스가 이제 오는데 혈관에서 이제 피에서 오는데 이 글루코스를 받아들이는 문이에요. 인슐린이 여기에 리셉터에 닿으면은 뭐가 열려요? 글루트 게이트가, 글루코스 게이트가 열려서 그게 바로 글루트인데 그게 열려서 이제 글루코스를 받아들여서 세포에서 이제 어 세포에서 이제 글루코스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슐린이 없이는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 베타2 아고니스트가 되면 혈당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네, 혈당이 감소하죠. 네,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페놀 에프린은 이제 바스... 바소프레서리 딱 인듀세스 리플렉스 브라디 칼 dia 아 바로 답이 보이네요. 여기에 브라디 칼디아를 일으키죠. 맞아요. 정답. 그리고 바소다일레이터를 역할을 해요. 아니죠. 바소 컨스트릭션을 하죠. 리나바스큘리라르 벨드를 확신시 키나요? 아니에요. 어, 얘는 뭐무스카린이겠죠무스카린이 역할이겠죠. 그리고 d 는 페리퍼라우 바소다일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죠. 오히려 컨스트릭션을 일으켜 가지고 피부가 페일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음 중페닐에프린의 어, 의한 효과로 오른 것은 페닐에프린 여기 에 같은 페닐에프린이에요. 페닐에프린 어떻게 외운댔죠? 어, 페닐을 어, 예쁘지 이렇게 그럼 알파 리셉터의 액티베이션을 시켜요, 맞죠? 그리고 리플렉스 브라디카아 시키고 그리고 얘는 바소 컨스트리셔를 시키기 때문에. 어, 무쿠스 같은 것이 안 나오게끔 해요 그래서 코에 뿌리면은 코에 이제 콧물이 나오다가 여기에 콧물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제가 설명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여기에 콧물이 나오잖아요 이 콧물이 한쪽은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알파1을 사용하면은 콧물이 멈춰요 그래서 나소 디콘제스턴트라고 쓰이고 그리고 트리 트 오브 슈프라 벤트리큘러 테키칼디아로 쓰여요 왜냐하면 얘를 쓰면은 이제 리플렉스 브라디칼디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네 확실하죠 크리스탈 클리어 오케이, okay. 그럼 다음 현상은 뭐,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심장에 자극을 주면은 이제 컴펜세 a 터리 e s p 리스폰스로 뭐가 일어나죠? 바로 리플렉스 브라디카르디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플렉스 브라디카르디아입니다. 리플렉스 브라디카디아 그리고 uh, Which of the following adrenergic receptors is most commonly found in the presynaptic axon terminal? 그래서 프리스냅틱 액션 터미널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아까 봤는데 여기 프리스냅틱이 어디에요 얘가 프리스냅틱일까요? 아니면 얘가 프리스냅틱일까요? 프리스냅틱 네 정답은 네 B입니다. 왜 D가 검은색이고 크냐면 나 한번 낚아보려고 했어요. 나 낚였길 바랍니다. 알파 2가 이제 레귤라터리 경찰이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네들 클락 클라니딘, 클로니딘, 클로니딘이라는 클로니딘 약이 이제 아고니스트에서 혈압을 낮추는 약이죠. 그런 것도 같이 딱 떠오르면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음, 노르 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많이 나오는 암. 이게 뭐예요? 어, 피오나 공주, 그래서 피오, 크로모, 사이토마 수술하기 전에 처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5, 4, 3, 2, 1, 땡! 네, 맞습니다. 알파 1 아고니스트예요? 아니면 블라커예요? 네, 블락커죠 왜냐면 이 증상은 이제 이 암은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에피네프린이 너무,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이 알파 1 리셉터를 차단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 이, 이 암이 걸려 있으면 혈압이 너무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하는 것이 이제 어 블러드 베슬이 너무 컨스트 i 션되 되고 하니 그리고 뭐, 뭐 베타 베타1의 기능도 상승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blood vessel c o n s t r i t i o n resistance가 증가한 것을 막고, 어, 막기 고막 위해서 이제 알파1을 블락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해했는지 이해하길 간절 바랍니다 그리고 which of the following drugs is the most likely to decrease the secretion of norepinephrine? norepinephrine을 어, 낮춰줄 수 있는 거, 어, 무엇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어 모르겠고, 어, 얘는 또 무슨 약이야? 어 근데 클로니딘? 어 이거 혹시 클라니딘 이거 아니야? 어 맞습니다. 네, 얘는 알파 투 아고니스트죠. 네, 그러니까 얘입니다. 왜냐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의 시크리션. 여기에 이제 얘의 작용이 뭐냐면 여기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것을 막아줘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럼 얘가 이 와가지고 야 너네들 이제 그만 분비해, 항상 뚫, 항상 피, 이거 호라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 그럼 다음 문제 클론디딘은 한 아, 고혈압 약물로 사용된다. 다음 중 클론디딘의 혈압 강화 기전은 무엇일까요? 네, 삼초 네, 얘의 기전은 알파 2 알파 긴 한데 알파 2에 작용하죠. 그래서 아고니스트로 작용하고 디크리스 노르에피네프린 릴리즈 유리를 이제 어, 낮춰주고 그리고 심파세 디톤을 낮춰 준다. 그럼 정답은 4번. 자, activation of alpha r e c e p t o r in skin and smooth muscles of blood vessels and blockage of beta r e c e p t o r in the blood vessel in 어 뭐야? 스켈레탈이에요. 스켈레탈 스까 받았네. skeletal muscle will cause 무 뭐죠? 자, 알파는 알파 리셉터는 이제 activated으니까 이제 혈관이 수축되죠. 혈관이 수축돼요. 그리고 어, 베타 블락커은 어떻게 된대요? 베타 리셉터는 블락이 된대요. 베타 베타는 어떤 작용했죠 베타 2는 혈관을 다 달레이 시키는데 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오직 얘만 살아 있네요. 그럼 r 로컨스트 o 션이 정답입니다. 이해됐죠? 크리스탈 클리어. 자, 카테콜라민은 과연, 과연 이건 왜배우주라는 것이나요? 카테콜라민은 광고하려고 해요. 카테콜라민은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카테콜라민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것도 같은 1판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티로신, T 모양의 고양이가 신는 신, 티로신이 있고. 또 어, rate limiting e z y m e 티로신을 이제 둘러싸는 아름다운 어, 물로 된 물로 만든 실의 레이스 어, 물실 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록실 레이스라는 그 타이로신 하이드록실 레이스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레이팅 리미팅 엔자임이고 있 그리고 다음 보면은 이제 Pregnant woman in the middle of the third trimester visited u r o o p i c s due to frequent urination.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이제 어털 날려고 해서 이제 frequent urination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you decided to prescribe her drug 어떤 drug를 했는데 for full delivery 어 조기 출산이 아니라 만삭 만삭 그래서 and seek for treatment afterward. What is the drug 어떤 약을 처방해야 될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turbo 테럴 맞죠 털브테럴 그래서 털브테럴 어, 잠시 여기 스펠링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어좀 잘못 적었는데 털브테럴 한번 스펠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털브테럴을 이제 처방하면 됩니다 트럴브테럴은 이제 브론코달레이톨 그리고 reduce uterine contraction in the pre-mature labor 왜냐면 여기에는 베타2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시험 잘 보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